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안드리현이고요. 자, 디저트 좀, 먹방도 좀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눈앞에 지금 보이시죠? 어머나, 지금 잘. 뭔지, 어? 뭔지. 문제를 좀 내볼까? 자, 짜잔. 어떤 게 오렌지고, 어떤 게 천혜향일까요? 사실 어저께 제가 아버님한테 이거 섞여서 받아가지고, 몽땅 오렌지인 줄 알았어요, 저. 밝은 대낮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말해줄게. 어떤 게 지금 천혜향 어느 게 오렌지일까요? 쇼? 쇼? 어느 거? 네가 말한다며. 아, 이거. 띵! 예, 얘가 천혜향이에요. 얘는요, 되게 맛있는 애잖아요? 썰어가지고요. 전에 한번 두고 먹었다. 냄새. 땡땡. 냄새 진짜 끝장나게 좋아요. 끝장나게. 오. 왜요? 오렌지 집단도 하지 않나? 아, 침튀기로. 찜튀겼네? 깜짝이야. 아, 집이 막 튀고 난리 났다. 아,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줄게. 아, 이렇게 썰어봤어. 안에 좀 씨도 있고 해가지고. 전에랑 씨가 있어? 씨 있잖아, 지금. 씨도 있어요, 안에 가끔. 요건 까가지고 먹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동안 요거 이렇게 좀 짜줘. 아들이여, 오렌지 주스를 짤 거예요. 완전 이렇게 도마에다 깔끔하게. 완전 다르죠, 내부가. 확 차이 나죠, 이거랑. 이연 과속 왔는데 이거랑. 집을 아, 짠다. 줍자, 이제 아들. 아들이 이게 집 줘줄 거예요. 고장 그럼 요거 나고 가지고. 그지만 그래서 잘 까봐. 함께. 엄마 그동안 요거 까줄게. 이게요, 딴건 얇은 편이, 한라봉에 비하면 그래도 천혜향이 조금 껍질이 얇죠?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에는. 한라봉보다. 깔라졌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집만 내면 되니까. 그럼 이거 아주 맛있게 까줄게. 냄새가요. 지금 너무 좋아요. 힘들어? 됐나? 아, 세탁 좀 보여드려. 아주 되게 잘 짰죠? 힘 좋아요. 자, 잠깐만, 됐네. 일단, 일단은 따라놓고 하자. 자, 그래서요. 준비를 했죠? 짠. 하나 짜서요. 진짜 얼마 안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얼마 조금 남았죠? 지금 이게 반 개죠? 조금 이제 떡. 자, 함께. 에이쿠. 자꾸 잘 쪼개줘야 하는데. 괜찮아. 뭐 때문에. 힘 좋네. 제가 지금 약간 어깨가 아파서요. 아들한테 해달라 그랬거든요. 오렌지는 조금 껍질이 두터워서요. 그냥 주스 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천혜향 얘는 얇으니까 그냥 먹을 생각이고요. 맛있게 짜신다. 아, 지금 냄새 너무 좋다. 됐다. 자, 또 따를까? 오케이. 응. 냄새가 없어놓고. 자. 손 씻으면 되니까 손, 흘리지 마. 씻으면 되지 뭐. 이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수돗물이야? 먹을게요. 어? 어차피 이거 수돗물 아니야? 아니, 농약 때문에 걱정돼가지고요. 물에다가 다 식초 해가지고. 어떻게, 니가 하나 짰는데 지금 딱 이만큼 나와요. 이거 좀더 짜자. 좀더 짜? 오렌지가 어느 알았어. 건지. 당연히 엄마는 알아보지. 이거랑 얘가 천혜하고 맞아. 이거랑 얘가. 자, 그래? 또 그러면은 짜줘. 이거 나세개 짜고 엄마 2개 먹어? 즉? 아니, 일단은 뭐, 그래, 우선 맛을 좀 양을 보자. 보자. 양을 보자. 짜봐. 왜그 스티커? 스티커 이리 줘. 맛있겠죠? 닦았어요, 저 천혜야. 완전 맛있어 보여요. 아들이랑 먹어야죠. 어떻게 천혜향 하나만 먹을 거야? 하나 더 해줘. 자, 이렇게 지금 세개 중에 또 어느 게또 천혜향일까요? 얘가 좀 크죠? 확실히 오렌지는 좀 동그랗고요. 얘는 좀 납작해요. 짰어? 이거 짜자. 오, 됐어? 탄산수 있으면요, 여기다가요, 섞어서 먹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그냥 먹으려고요. 됐어? 얼굴이 안 나와, 우리 아들. 어차피 뭐 한번 집자는 섞어. 거다 지금. 아, 잠깐만, 여기다 따라놓고, 왜냐면 엎어질 수도 있거든. 진짜, 100% 오렌지 주스예요. 근데 우선 스티커가 붙었네. 시카 이리 좀 얘랑 같이 버리지, 뭐. 오렌지가 여기 붙어있네. 오렌지 껍질은 말려가지고요. 저기 그걸로 쓰려고요. 저기 냉장고 냄새 무기야? 없애, 아니요. 냉장고 냄새 없애게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저희가 렌즈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저기 전자레인지에 냄새 없애려고 그런 것들 많이 말려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말려가지고 그러려고요. 천혜향은 좀안될것 같고.
모양이. 우리를 고생하네. 힘들어? 이게 힘들다니까. 저는 못 자겠더라고요 지금. 오, 잘 짰어. 완전 잘 짰죠. 이건 이제 깨끗하게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될까? 한번 봐. 오렌지가 아마 당도가 천양보다. 얘가 왜 이렇게 더 진해와? 그림자 때문에 그렇구나. 어, 천양보다 아마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먹는 게 맞을 거야. 자, 짜줘서 고마워. 네, 하나 오렌지는 남지 않아?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일단 먹자. 짠! 고마워, 아들. 이렇게 들고 나는. 오, 진짜 맛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찬 음료를 만들 때는 안 만드는 거야. 따뜻할 때만 이렇게. 완전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갈아 먹으니까. 야, 사실 짱! 너무 맛있다, 야. 고생한 보람이 나지. 이제 천양 먹자. 그때 다 먹었으면 노력을. 아, 그럼 어떡해. 잘 먹으면 된 거지. 느리게 먹어요. 짜잔. 엄마가 큰 거 먹을게. 이제 천혜양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번 더 짜먹고 싶다. 응, 더 짜먹자. 짠. 맛있어. 얘도 너무 맛있었는데 먹어봐봐. 아들 확실히 얘를 먼저 먹는 게 맞다. 어우, 이게 달기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천혜양을 뜯어서 천혜양 뜯어서 뜯어서? 천혜양을 뜯어서 천혜양 뜯어서 이렇게 쏙쏙 잠깐만 씻다 아침에 닭과 잠깐만 먹어. 나머지는 씨 없어. 근데 여기서 쏙쏙 먹으면 돼. 오늘 오렌지 먹은 거 맞아? 왜?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니야, 맛 차이가 확 나. 나요. 내가 훨씬 더 달다. 그러니까, 응. 이게 훨씬 더 달아요. 알지? 완전 비타민C 덩어리 덩어리. 제가 지금 좀 감기잖아요. 약간 목도 안 좋고. 아들은 다 났어? 나요? 응. 아니, 나 조금만 하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더 먹을까? 천혜양이랑 유니스 두 개 다? 더? 아닙니다. 맛. 얼굴 조심해라, 유연아. 그 얼굴에 칼 찔릴 뿐. 얼굴에 칼 찔린다. 큰일 난다. 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오렌지요? 아니, 모르겠어. 천혜양 집자 먹자. 천혜양이야. 이거 집자 먹자고? 아니야. 그러긴 아까워, 얘는. 천혜양 집자 먹자. 아무나 그냥 먹을래. 아, 나 그럼 집자 먹지 뭐. 이렇게 얇잖아요. 아까울걸, 너 이거 집자면. 이건 그냥 다 먹어야 돼. 아니, 궁금해. 궁금해서? 아, 그럼 너는 해 먹어. 엄마는 그냥 먹을 거야. 저는 그냥 먹으려고요. 중간 잡으면 버리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그냥 통째로 먹을래요. 껍질 얇아서 다 뭉그러지지 싶은데. 응? 껍질 얇아갖고 다 뭉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너는 해 먹어. 아무튼 그건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량한 그 오렌지라는데 껍질이 얇고 맛있는 것까지도 좋은데 조금만 더 잘 이렇게 껍질이 좀 벗겨지면 완전히 이거는 예, 최고의 과일일 것 같아요. 근데 껍질이랑 얘 하나로 집자면 오렌지 하나랑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기는 해. 얘가 집이 훨씬 더 많고 진짜 맛있어. 한입 씹을 때 집이 다 터져.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더 얼마나 맛있는지 다 아시니까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치워놓고 조금 넣어놔야 돼. 오렌지랑 섞여. 그치?
그냥 먹어. 이거는 좀 그냥 그렇게 먹기 좀 아까워. 완전 탐스럽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안 가르고 그냥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다 먹어볼게. 안 돼. 왜? 뭐 해볼래? 되게 지저분해질걸. 할게. 그럼 안 되면 이제 껍질 벗기 힘든데? 괜찮아. 안 된다. 내가 뭐라 그랬어? 푸티첼 같다. 엄마 말은 들으셔야 돼요.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이건 100% 손해예요, 항상. 응?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들. 또 기억 안 나는데. 응? 그럴걸? 응? 엄마 말 안 들어서 뭐 잘 된 거 있어? 렌즈 껍질 같아, 이거 태우면 모기향 되지 않나? 아, 말려가지고 그러랬는데 일단 좀 말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어차피 여름 껍질은... 다가와서. 지금도 그리고 사실 모기가 좋지 않고. 날씨가 확실히 따뜻해지면서 모기는 조금 일찍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이씨, 잘 갔다. 전에 모기 알까? 모기가 어째 알까 나지 않았나? 모르지 뭐. 자. 아, 피자 같아 이거. 이거 잘라야지 하나하나. 제발. 먹을 것 같고 장난하지 말아주세요. 장난 아닌데. 그 피자 치즈 자르듯이. 정신이 바빠. 또 시작했다. 목구멍이 좀 따끔따끔했는데 이게 닿으니까 더 따끔따끔해. 지금 냄새가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혀가 찌릿찌릿한다. 잘 먹어? 좋은 거니까. 어떻게 오렌지 더 먹을 거야? 아니면 그만 먹을래? 주스 더 먹자. 영상 끝나고. 응? 영상 끝나고. 영상 끝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배가 불렀어요. 지금 천양 이만한 거 먹고 오렌지 하나 먹었잖아요. 지금 하나씩 각각. 이거 디저트가 아니라 거의 밥인데요, 밥. 완전 맛있다. 하나만 먹어도 돼, 더?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 또 있는데? 이거 안 먹어? 응? 왜 훔쳐먹어? 재밌거든. 아니 잠깐만, 왜 시청자분을 째려보냐고. 엄마를 째려봐야지. 거울로 비춰. 거울로 비춰도 그렇게 하면 시청자분을 째려보지 왜 엄마를 째려봐야지. 맛있다. 맛있다. 좋다. 아니야, 너 먹어. 장난질하고 놀아요 이러고. 먹어. 에이, 또 그런다, 이제. 욕먹어. 하지 말라니까. 그런 소리가 나와? 나와. 얼른 먹어, 인사드리자. 정말. 이게 향기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방송으로. 향기가요, 지금. 째려오지 마, 이쁜 눈으로. 향기가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거 한쪽 모았다고 물그레 딸기 때문에 더 많이 뺏겨버렸고. 자기 내가 안 좋아하잖아. 이거요? 그건 좋아. 딸기가 더 좋은데. 아무튼 자, 디저트 먹방 오렌지하고 찬양 먹방 했고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은 또 음식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정수리 먹방 또?